자, 스포츠 한국의 모신정 기자께서 질문 한 개를 더 보내주셨는데, 시지프스 촬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고, 그 장면이 왜 인상 깊었는지 좀 이유를 우리 두 배우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혜 씨부터 좀 여쭤볼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너무 많죠. 많아서, 네. 우선 뭐, 태수를 처음 만난 그 순간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장소 빌리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부에 나와야 하는 그 촬영 장소 이제 협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둘이 처음 만나서 그 알아보고, 그러니까 서해가 알아보고 태수를 구하는 거기서 그 장소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뭔가 그 장면들도 굉장히 또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미래에서 이제 이 명동 거리에서 업로더를 타기 위해서 총격전을 벌이는 아빠와 서해의 장면 또한 저희가 그날 거의 한 3일을 밤에 밤을 찍었죠. 오, 지새웠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액션을 원시는 원컷으로, 왜냐면 이게 사실은 화려하게 쪼개고 하면 되게 화려하고 찍기도 쉽고 배우도 편한데, 제가 박신혜 씨 믿고 우리는 리얼로 가자. 그냥 한 그래가 번에 가자. 예한 번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꾸밀 수가 없거든요. 배우의 실력이나 아니면 대역을 쓸 수도 없고 숨길 본인이 수가 다 없죠. 예. 한 데다가 NG가 나면 처음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그걸 다 그걸 원테이크로. 예, 그런 씬이 많았습니다. 와, 액션을. 예. 진짜 대단합니다, 신혜 씨. 야, 그 조승우 씨가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본을 보면서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두 분이 처음 같은 씬을 찍을 때 생각날 것 같아요. 찜질방, 예. 네, 찜질방에서 이제 선배님이 먼저 앉아 계셨고, 제가 이제 와서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고 찍었던, 네, 기억이 나요. 네, 많이 설렜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떨었어요 저. 긴장해요. 저는 그날 잠을 못 자고, 이미 촬영을 먼저 시작했는데도 선배님과 같이 촬영한다라는 생각에 그날 잠을 못 잤고, 근데 그날 선배님도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감독님도 못 나오셨거든요. 주무셨다고 어. 그랬어요. 아니 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다들. 예. 자, 조승우 씨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아, 저도 첫 장면 저 찜질방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고요. 그리고 처음에 부산 백스코에서 뭐 아까 예고편에도 보셨다시피 막 한태수 엎드려 하고 나서 엎드려. 그 뒤에 장면 막 도망다니고 막 건물 뛰어내리고 저를 구하려고 막 끌고 다니고 했던 그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 이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또 그냥 이렇게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하나 주시죠. 바닷가에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게 말씀드릴게요. 예.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생중계를 몇 분째 보고 있는데 바닷가는 나도 갈수 있는데 무슨 이 근데 저희가 사람이 바닷가가 한 중반부에 나와서 예. 이제 그게 궁금하시면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 안 되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다 보셔야지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분 굉장히 진짜 인상적인 바닷가 예. 장면들이 몇 장면 아,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때가 되게 참 좋았어요. 예. 멋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중반부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네.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바닷가? 바닷가가 후반부입니다. 아니, 아, 끝까지 후반입니까? 보셔야 지금? 됩니다. 중반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태술과 서해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는 아주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들이죠.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의 캐릭터의 매력을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한 가지만. 먼저 태술이 서해. 하나로 부족하면 몇개 해주셔도 돼요. 되게 거침 속에 그 거침 속에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거침 속에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다 있네요, 정말. 신혜 씨, 태술은? 완벽함 속에 약간의 엉뚱함과 사랑스러움, 따뜻함.
완벽하고 정말 이성적이고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좀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태수를 태수 한 태수. 지금 태술과 서해를 얘기하는 건지 조승우 씨와 박신혜 씨를 얘기하는 건지. 예. 아 근데 태수는 거의 좀 서해한테만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작품 속에서. 자, 진혁 감독님께 다시 마이크를 좀 넘겨볼게요. 시지프스에는 조승우 씨와 박신혜 씨 외에도 성동일, 테이너, 최종엽 씨 등등 정말 연기력에 있어서 내노라 하는 배우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 예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살짝만 좀 귀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워낙 이번에 예,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분들 말고도 뭐 송동일 선배님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제 인생의 멘토 같으신 분이고 제가 어른일 때마다 항상 상의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는 대본도 나오기 전부터 이미 출연을 약속해 주셔가지고 정말 송동일 선배 같은 캐릭터 성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이 힘든 그런 정말 미스터리한 캐릭터 굉장히 연기를 잘해 주셨고 뭐 테이노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 잘하신 건다 아시니까요. 테이노 씨가 이번에 제가 요구한 게 있거든요. 패셔너블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살 엄청 빼시고 피딱 맞게 옷 입어서 패셔너블한 테이노 씨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패션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엽 씨 같은 경우에는 신예인데 사실 최종엽 씨 인생 첫 오디션에서 최종엽 씨를 떨어뜨린 사람이 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오디션을 여러 번 거쳐서 이번에는 성공했는데 평범한 청년들이 아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숨겨진 유명한 배우가 한분 계세요. 저희가 궁금함을 위해서 일부러 캐스팅 기사도 안 내고 숨기고 있습니다. 6부부터 나오시는데 그분은 육부입니까? 최후의 빌런 시그마 이분이 누구신지 예측해 보는 것도 굉장한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지프스 시그마와 바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너무 궁금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조승우 씨는 정말 성동일 씨와 마침내 만났네요. 아, 네. 아니, 언젠가 성동일 선배님께서 어떤 시상식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수상하셨을 때 혹시 저랑 같이 작업하셨던 분들 계시면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일어나시는 워낙 거예요. 많이. 전 TV로 그걸 봤는데 아, 나도 좀 하고 싶다, 저 형님이랑. 그런 생각, 부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선배님은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역시는 역시네요. 예. 자, 오늘 밤 9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시지프스가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진혁 감독님께서 대표로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연출을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문데 액션을 외친 다음에 제가 연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관객이 됐어요. 조승우 씨 뮤지컬을 보듯이 박신혜 씨 영화를 보듯이 너무 그 연기의 앙상블과 그 자연스러운 그 어떤 무엇에 감동이 돼가지고 마치 관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연출을 하면서도 이렇게 저희 드라마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고요. 사실 시지프스 신화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운명의 바위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굴리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저희가 촬영할 때부터 그랬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과연 끝날 것인가 이 힘든 운명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인공들은 그런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운명에 대항해서 희망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희망을 드리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신혜 씨도 기대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금 많은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반복되는 운명 속에서 서해와 태술과 서해가 어떤 미래를 바꿔 나갈지,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눈과 귀가 그런 오감이 다 만족되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작은 희망이라도 혹은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잠깐의 위안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네요. 조승우 씨도 기대 포인트. 아, 이 작품에 담고 있는 메시지나 주제 자체가 입장만 바꿔보면 정말로
어찌 보면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보시는 시청자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에서 오는 결과물. 그러니까 그 선택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희망을 가질 것인가, 어둠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은 더욱더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오늘 제작 발표에 또 기자님들께서 주신 질문과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조성우 씨부터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저희들 봐주시고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도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흐뭇해하시면서 봐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찍었던 이 소중한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참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이 되는데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혜 씨? 네, 7개월 동안 저희가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밤 9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드디어 오늘이네요. 9시. 저는 항상 이 드라마 할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두렵더라고요. 예, 만족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우리가 열심히 한 게 과연 그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될까 하는 게 두려운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는 JTBC 10주년 특별기 시지프스터 미스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못다한 아쉬움은 밤 9시에 드라마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지프스터 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TBC 10주년 특별기획 시지프스 더 미스.